강남구가 오늘 코엑스에서 제2회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강남구는 로봇사업 육성 정책을 알리고자 지난해 11월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을 처음 열었으며 이번이 2회째입니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하는 로봇도시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로봇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전시 체험존에는 3개 기관과 5개 학교, 40여 개 로봇 기업이 참여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소개하는 80여 개 부스를 선보였습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 로봇 거점 지구를 기반으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강남을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